안녕하세요. 영희살롱의 영롱입니다.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?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없을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인데 이 작업방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서 선풍기를 켜놓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더워서 열풍기를 진행을 했습니다. 작년보다 진짜 많이 더운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떻게 꺼내지?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!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커버도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동이 편하도록 아래에 바퀴도 달려있어요. 이런 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. 쉽진 않고 좀 덜컹거리긴 하는데 바퀴가 달려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능이 나와있는데 냉풍 기능, 가습기 기능, 또 물부족 표시도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것도 나와있네요. 크기 보시면은 저렇게 문손잡이에 가까이 가있어요. 저 정도 크기 제품이고요. 위에 버튼 보시면 전원, 그 다음에 냉풍 가습, 이거 뭐 모두 조정하는 것 같고요. 시간, 그 다음에 회전, 그리고 꺼짐 버튼. 이런 버튼은 이제 사용해보면 익숙해지니까 네, 대략적으로 이런 버튼이 되어 있고요.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돌려서 그리고 이 부분이 물통 부분인데 여기도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실 수 있어요. 물통 뺄 때 열고 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은 본체 앞부분에 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 맥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, 여기가 한계선이기 때문에 물 담을 때 여기를 넘지 않도록 담으라고 하네요. 이 제품이 아이스팩 같은 것 같아요. 아이스팩. 안에 들어있는 것도 그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젤리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뚜껑은 열리지 않는데 이거를 얼려서 물하고 같이 넣어서 좀 차가운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사용을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작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제가 물은 한 이 정도만 담아봤어요. 어차피 쓰다 보면 물이 미지근해질 것 같아서 지금 아이스팩도 얼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정수기 물, 냉수를 이 정도 받아왔습니다. 제가 너무 더워서 지금 문을 다 열어놓고 촬영하고 있어서 시끄럽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코드를 꽂고 전원 버튼을 키니까 바람이 바로 나오네요. 아,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바람 세기가 조정이 돼요. 지금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가장 약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. 전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바람 세기가 이렇게 강하게, 한 번 더 누르면 가장 세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. 이제 냉풍 가습을 누르면 아래에 물소리 들리시죠?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냉풍 가습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야간 모드인 것 같아요. 좀 바람이 약하게, 그리고 밤에 이렇게 모두 조절할 수 있고. 아, 그리고 이게 날개가 없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장난감을 집어넣는다거나 손가락을 넣는다거나 그래도 좀 위험이 좀 적은 것 같아요. 날개 없이 바람이 나오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시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. 써봐야 알겠지만 시간 단위는 아니지 않을까요? 아무튼 그거는 제가 써보고 자막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회전은 얘가 선풍기와는 좀 다른 게, 그래서 저도 살 때 조금 망설였던 게 몸체가 돌아가는 회전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바람이 앞으로 직진해서 나오지 않고 이제 바람이 회전 안 하면 이렇게 직진으로 나오는데
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바람이 주변으로 퍼질 수 있게끔, 그렇게,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돌아가는 것도 뭐, 막 빠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, 아이들 있는 집은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, 선풍기보다는. 제가 물통을 닦아서 넣긴 했는데, 지금 뭔가 처음 냄새는 그렇게 좋은, 썩 좋은 냄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약간 뭐라 그러지? 플라스틱 냄새? 좀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,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좀 환기를 잘 시키시고, 냄새가 좀 빠질 때까지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선풍기보다는 엄청 시끄럽네요. 리모컨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. 위에 있는 버튼이 요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. 전원 버튼. 바람 세기. 조정할 수 있게. 풍향. 회전. 지금 회전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. 여기 꺼짐 버튼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. 제가 좀 급하게 리뷰를 준비하느라 잡음도 많이 섞이고 뭐 카메라도 제가 들고 찍어서 흔들리고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뭐 선풍기나 냉풍기 같은 거 구매할까 생각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걸 이마트에서 봤을 때는 17만 원대로 가격을 봤거든요. 근데 인터넷 최저가로 지마켓에서 13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. 새 상품이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집 선풍기들보다는 훨씬 시원하고요. 저는 이만 리뷰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